하와이 여기 오신 교민 여러분, 오시지 않은 또 교민 여러분, 저는 일본에 하와이를 방문하는 걸 몹시 기다렸어요. 여기는가? 여기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도 만들고 또 사탕수수밭 말도 있고 해서 한번 가보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제 그 교회도 가서 이승만 대통령 동상도 보고 사실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왜 본국 대통령이 이국 땅에 와서 저렇게 소리 없이 묻혀있냐. 동상도 너무 초조했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뭘 생각했나. 우리 국민들 양심 없다. 응? 양심 없다. 응? 여기서 좌우 가릴 때가 아니다. 남북이 갈라져서 죽느냐 사느냐 싸마는데 어떻게 우리 여기 교민들이 여기서 분열돼 가지고 앞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해서 이런 좌석을 만들어 놓는지 저는 이 현장에서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들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미국의 고국을 떠나서 오랜 세월 힘들게 피눈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땀방울 흘리면서 오늘의 권익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남은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유일무이하게 작든 크든 동상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사는 우리 하와이 교민 여러분이 미국에서 자유통일하는 데서 가장 앞장서는 교민이 돼주면 좋겠고, 지금처럼 분열되어 있지 말고 하나로 단합돼서 한 몸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